안녕하세요. 모델 정채율입니다. 오늘은 붉은색으로 입술과 눈에 포인트를 줄 두 가지 레드 컬러 메이크업에 도전해볼게요. 먼저 은은한 윤기가 감도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로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발라요. 벨벳처럼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루스 파우더를 퍼프로 얼굴 전체에 누르듯이 바른 뒤에 파우더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한번 전체적으로 쓸어줄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친 다음 카멜리아 오일이 함유된 립밤을 입술 전체에 도톰하게 발라두면 한층 더 매끈한 립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 레드립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썹은 깔끔하고 또렷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아요. 루스 파우더로 눈썹의 유분기를 제거한 다음 스크롤 브러쉬를 이용해 눈썹 결을 정돈해요. 그 다음 연갈색 브로 파우더를 눈썹 앞머리에 채우고 짙은 갈색과 연갈색 브로 파우더를 손등에 섞은 뒤 눈썹 끝부분에 빈 곳을 채워줘요. 눈썹 빈 곳을 다 채운 뒤엔 투명한 제형의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정돈할게요. 이런 투명한 마스카라를 이용해서 눈썹 앞머리는 위쪽으로, 중간과 끝부분은 아래쪽으로 빗으면 한층 더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워터프루프 블랙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그 다음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하고 아래 속눈썹에 퍼플 블랙 컬러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요. 위쪽 속눈썹에는 뿌리부터 여러 번 지그재그로 마스카라를 바른 다음 브러쉬를 세워서 속눈썹을 정돈할게요. 보다 깔끔하고 정교한 속눈썹을 연출하고 싶다면 면봉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면봉을 사선으로 자른 뒤 뾰족한 부분으로 뭉친 속눈썹을 살살살 빗어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면봉의 손 부분을 떼어내고 라이터로 약 5초간 달궈 속눈썹을 컬링하면 아찔한 컬링이 좀 더 오래 유지돼요. 이제 대망의 립 메이크업 차례예요. 티슈로 립밤을 닦아낸 다음 파운데이션을 퍼프에 묻혀서 입술 색과 주변의 피부톤을 정리할게요. 스틱 컨실러로 립 라인을 한 번 더 정돈한 다음 파우더로 입술에 남은 유분을 제거할게요. 오늘 제가 바를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선명한 클래식한 레드 컬러가 보이는 그대로 선명하게 발색되면서 마무리는 포송하게 돼서 입술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기 딱인 것 같아요. 레드 립스틱을 바를 때는 입을 벌린 상태로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브러쉬를 눕힌 다음 입술 끝부터 아랫입술 중앙까지 라인을 그리듯 립스틱을 발라줘요. 윗입술에도 입술 끝부터 입술 상 라인까지 반듯하게 그려줘요. 입술 안쪽에는 브러쉬로 빈 곳을 채우며 립스틱을 발라요. 이렇게 레드립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벽돌색 레드 컬러 아이섀도우를 이용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송하고 깔끔하게 연출하고요. 눈썹은 밝은색 브로우 파우더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연한 갈색 아이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넓게 펴발라 음영을 더할게요. 그 다음 버건디 브라운 컬러의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메꿔줄게요. 벽돌색 레드 컬러 아이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에 라인을 그리듯 덧바른 다음 벽돌색 컬러와 짙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믹스해서 눈 꼬리 부분과 눈 밑에 덧발라줄게요. 벽돌색 아이섀도우로 눈가에 포인트를 줄 때에는 마스카라도 버건디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는 게 훨씬 고급스러워 보여요.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여러 번 덧발라줄게요. 벽돌색 블러셔를 치크 브러쉬에 묻힌 다음 손등에 한번 털어서 광대 바깥쪽부터 관자놀이 방향으로 사선으로 바르면 보다 고혹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어요.
입가에 포인트를 줄 만큼 입술은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연출해볼게요. 촉촉하게 발리는 핑크 베이지색 립스틱을 입술 전체에 가볍게 바른 다음 톤 다운된 로즈버드 컬러 립스틱을 입술 중앙에 바른 뒤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넓게 펴바르면 돼요. 늦여름과 초가을에 잘 어울리는 레드 컬러 메이크업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